자,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라고 해서 자 이제 우리가 분석 설계 도구죠. 객체지향에서 분석과 설계를 할 때 그걸 도식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자 그것을 이제 우리 UML이라고 한다. 자, 우리 럼바우가 있고 부치가 있고 야콥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각각의 개발 기법들을 전부 이제 주장을 했잖아요. 자, 그것이 이제 UML이라고 하는 걸로 통합이 되면서 이제는 실제 객체지향 분석 설계를 할 때는 UML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UML은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가시화, 구축화, 명세화, 문서화라고 하는 특징들 가지고 있다더라. 외우지 마세요. 자, 그래서 UML은 OMG에서 만든 통합 모델링 언어다. 통합 모델링 언어로 객체지향의 어떠한 분석 설계를 할 때 활용하는 어떠한 방법론의 표준 지정을 목표로 한다. 이거 보시고요. 자, 중요한 건 여기 나오죠. 뭐 시각화, 문서화를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소비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표준화된 모델링 언어다. 다 필요 없는 거고. 자, 이 UML에는 뭐가 등장해요?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들이 등장하죠. 자, 그래서 UML의 특징 나왔네요. 시험에 나올 것만 해야 되니까 이게 나오죠. UML의 종류. 자, UML의 종류는 이제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들이 존재하는데 정적 다이어그램이 있고 동적 다이어그램이 있다라고 했어요. 정적 다이어그램은 크게 변하는 게 없는 겁니다. 시스템의 정적 부분들. 그럼 뭐예요? 보세요. 객체. 객체가 더 커지면 객체가 모여서 클래스가 되죠. 실제 그리고 프로그래밍에서 객체가 모여서 하나의 독립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 조각 단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 조각이 뭐라 했어요? 컴포넌트라 했죠. 따라서 객체, 클래스,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은 이거는 정적인 거예요. 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예. 배치 다이어그램. 배치 다이어그램은 정적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클래스, 객체, 컴포넌트 얘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움직임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정적 다이어그램으로 구분을 하죠. 근데 뭐가 있어요? 동적 다이어그램. 그래서 이거 암기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친절한 유수 씨가 암기하시는 방법 알려드렸죠.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유상통해서 활동하시면 시원하게 합격할 수 있어요. 자, 유상통해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상태 다이어그램. 통. 통신 다이어그램. 자, 그리고 활동하시면 활동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시원하게 시퀀스 다이어그램. 됐죠? 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따라서 동적 부분과 정적 부분, 동적 다이어그램과 정적 다이어그램 구분하는 거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도 정적 다이어그램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치 다이어그램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객체나 클래스나 컴포넌트라고 하는 개념 딱 보시면 아, 이건 정적이구나 하는 거 이해할 수 있는데 배치 다이어그램이 정적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을 때 여러분들 혼동하신 적 있으니까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이거 말고도 많아요. 다이어그램 종류, UML 다이어그램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